안녕하세요. 전국의 메가스타디 회원 여러분, 킹콩입니다. 커리큘럼 가이드에도 없는 강자, 깊은 독해 OT입니다. 커리큘럼 가이드에 왜 없냐?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강좌 중에서 가장 매출이 저조한 강좌입니다. 왜 매출이 저조하냐? 이 깊은 독해 강좌, 이 교재 제목, 강좌 제목 자체가 깊은 독해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많이 어려워서 그래요. 많이 어려워서 이걸 인강에서 제가 릴리즈를 해버리면 학생들이 조금 많이 외면하는 강좌인데 사실상 하지만 대치동이나 강남이나 뭐 분당이나 중계동 같은 그 사교육이 많이 발달된 지역에서의 강좌의 기본 강좌가 이 깊은 독해입니다. 킹콩의 현장 강의의 가장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. 이 깊은 독해 강좌에 대한 그 자세한 얘기를 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이 깊은 독해는 전부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우선 1강, 2강 이거는 중계동에서 하겠지만 조금 후에는 강남 러셀에서도 촬영을 할 거고 평촌 러셀 그리고 뭐 정자 명인 뭐 여러 가지 저의 이제 킹콩의 현장 강의를 그냥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또 현장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그냥 이 깊은 독해 강좌를 들으면 킹콩의 현장 강의를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재미를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완전 현장 강의로 찍을 겁니다. 그래서 2020 대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강은요 2018년 12월쯤에 현장들이 개강을 하거든요. 그래서 현장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게 강좌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강좌씩 올라가게 될 겁니다. 두 강좌씩 올라가게 돼서 조금 이제 학생들이 좀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현장 완전 풀 현장 강의로 제작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이 강좌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깊은 독해 이 강좌는 사실상 커리큘럼 가이드 없다고 그랬잖아요. 있어봐야 애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해서 인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듣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많이 듣는 이 강좌 이거는요. 제 독해 강좌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겁니다. 그 제 강좌 커리큘럼 가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강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수능 3교시는 킹콩 그 강좌거든요. 19 플러스 9, 그 전설의 19 플러스 9하고 버티컬 리딩 두 개를 합쳐버린 이 수능 3교시는 킹콩 그 강좌를 만약에 완강을 했다면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직전에 독해 마지막 강좌인 이 깊은 독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. 그럼 깊은 독해는 그냥 깊게 사고해서 어떤 어려운 독해를 하는 거냐? 거기에 멈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. 이 3번이 이 깊은 독해 강좌 OT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. 잘 보세요. 수능 기출 문제 중 가장 고난도 문제들을 모아놨는데요. 수능 기출 문제 중 가장 고난도 문제들을 연속해서 풀다 보면요. 그 수능, 그러니까 토플, 탭스, 뭐 IELTS 이런 다른 공인 영어 시험이 아니라 수능 영어의 고난도 문제들은요. 그 속에 일관성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될 겁니다. 깊은 독해에서. 그 일관성이 바로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점점 어려워지는 형태는 지금 절대평가지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상대평가 때만큼 지금 1등급 컷이 상당히 이제 몇 퍼센트 막 5.3% 이렇게 막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속에 일관성을 통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절대평가지만 어려워졌었던 이 수능 영어, 고난도 영어 지문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들은 갖게 될 겁니다. 그 해법이라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일관성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이해하고 대비하는 강좌가 바로 이 깊은 독해라는 강좌입니다.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깊은 독해 강좌 제 강좌 중에서는 제일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제 어렵다 하니까 제가 사실상 뺀 강좌인데 이 OT를 보고 호기심이 든다면 좀 둠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맛보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. 이 깊은 독해 강좌는요 이렇게 9대 1에서 5대 1대 9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.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. 깊은 독해 강좌 맨 1강부터 시작 초반부에는요 정면 승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읽는 거를 9 기술은 1 정도 쓸 겁니다. 그래서 9대 1 비율로 이렇게 하면서 초반에는 아 기술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만 느끼다가 깊은 독해 중반쯤 가면은 그걸 한 5대 5의 비율로 맞출 거고요. 그리고 후반부 갔을 땐 여러분이 기술자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. 기술자 그냥 수능 영어의 기술자 이런 얘기죠. 뭐 말을 길게 해봐야 뭐 필요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깊은 독해 OT를 다 들으셨고요. 우선 1강과 2강은
중계의 현장 강의 속으로 킹콩의 현장 강의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. 1강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.